내가 아들이 제자야. 돈은 열어주고 인연은 또 죽지 말라고 열어는 주는데 끝까지 가는 게 없다는 거야. 손에 잡으면 다 놓치고 깨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못살 일밖에 없지. 구탄 데에서 네 사주가 딱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아무리 마음만 착하면 많어. 되는 일이 없는데. 경희 씨, 마음의 변덕이 왜 이래 죽글짓이해? 네 인생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어떤 남자를 만나도 참 복받기 힘들고 네가 뭐 계시지만 남자를 만나도 그것까지 품고 살아야 된다. 모든 걸 자식이 나도 그 근심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은 분명하나 너의 사주팔자라는 게 있지. 신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조상감으로도 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본인의 마음인지 신의 영향인지 조상의 영향인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판단하기 되게 힘들고 직업적으로 살아갈라 해도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네가 죽을 만하면 물한 모금 주듯이 돈은 열어주고 인연은 또 죽지 말라고 열어는 주는데 끝까지 가는 게 없다는 거야. 손에 잡으면 다 놓치고 깨지고 그지? 그래 어디 가면 신받으래? 신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구슬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시집을 안 갔으면 김씨 줄에서 빌었던 줄이 되게 많아. 그지? 친정에 거기서 빌었던 줄이 엄청 많이 오고 불렸던 할머니가 계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 살려주자고 많이 왕래는 하신다. 많이 왕래를 하셔. 그러면 그게 말명 대신이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고 김씨랑 어떻게 합의해서 너한테 불려주자고 오시는지 명을 빌어라는 건지 복을 빌어라는 건지 무당을 하자는 건지 판단이 네가 안 나니까 마음이 막 갈팡질팡이야. 근데 네가 혼자 살 때는 그걸 판단을 내면 되지만 네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놓고 딸을 낳았지. 그럼 여기도 성씨가 다르고 여기도 성씨가 달라. 그럼 내 아들을 보면 내가 아들이 제자야. 이 아들을 가지고 쉽게 말을 하면 이 이제 신랑이지. 첫 번째 신랑을 만났을 때도 뭘 알고 시집을 갔겠어? 자식이 생기니까 시집 가야 되고 놓고 살아야 되는데 덕이 없는 거야. 내 부딪힐 일이 생기고. 맞아, 맞다, 대답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충형 우베코 같아, 신랑이랑 자기랑. 서로 안 주려고. 자기가 바른 말을 해도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못 말해도 자기가 막히고. 왜이 아들의 명이 없으니까, 아들 명 때문에 부부가 하다 보니까 다툼으로만 계속 이어지고, 뭔가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의 명 때문에 해준다 하잖아, 부모가. 그러면 직업이든, 뭐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서로가. 이해 돼? 그럼 결론적으로 못살 일밖에 없지. 그래서 우연자중에 네가 또 남자를 만나서 자식은 놓고 산다 해도 이 집에서 또 마찬가지야. 그건 내가 갖고 있는 50%의 기운이 신가물이 있어. 근데 내 김씨도 그렇지만 여기 아들네나 뭐딸 집에 시댁에 조상들 자식이 있으니까 안 살아도 왕래를 해. 그러면 여기 아들네에서 엄청 많이 지금 왕래를 해. 아들 명이 없으니. 그렇다 보니까 이 아들도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이 아들을 점재했던 삼신 할머니가 같이 안 살고 네가 다안 하더라도 이 아들 명은 빌어주라고 막 왕래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 쪽에서도 딸도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센스가 있고 눈치는 빠르나 기운이 네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우울할 땐 되게 우울하고 잘할 땐또 엄청 잘하고 이 변덕이 많이 들어와. 근데 아들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도 깊고 차분하고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으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야. 이런 기운들 네 쪽으로 계속 엄마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그 마음이 안 잡혀. 어디 가면 신을 받아라. 어디 가면 신을 안 받아도 된다. 뭐 테스트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듣는 거야. 그게 다 신감은 맞지만 어느 주력으로 불리러 갈지 뭐 업을 모실지 판단이 안 나니까 주인공이 없잖아. 네가 보러 갔을 때는 거의 다 김씨 주력이나 노씨 집으로 얘기했을 거고. 노시. 그러면 노씨하고 여기 아들네하고 딸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남남이랑 마찬가지지. 남남인. 아니 그래도 제 핏줄 제피 타고 내려온. 네 핏줄 탔지만 그건 김씨 주력에서 왔지. 네가 혼자일 때는 김씨와 노씨가 만나가 네가 태어났어. 그치? 그럼 네가 아들네를 만났을 때는 송씨다.
이북줄로 중국줄로 오는 이 신명이 사신의 대감이 있고 선녀가 이 아들한테 와 있다 보니까 억수를 까칠하고 예민해. 이줄 알아라고 니한테 바람을 막 넣어. 그럼 이 송씨하고도 합의를 봐야 되는데 노씨하고 송씨하고는 합의 볼 일이 없지. 겹사돈이고 멀잖아. 주인공은 송씨야. 송씨에서 어떻게 하자 판단이 나야 네가 어디로 갈지, 뭐 때문에 빌어야 될지, 네한테 돈을 벌어도 뭐 때문에 벌어줄지 를 아는데 그 판단은 지금 안 되고, 그 다음 또 김씨가 있지. 딸 쪽에 이 조상도 딸이라도 내 새끼다 하고 조상들이 계속 왕래를 해. 그 너는 김씨에서 본전에서도 맞고 노씨 외전에서도 맞고 아들 쪽에서도 매를 맞고 딸 쪽에서도 지금 매를 맞아. 근데 지금 현재 또 친구는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 만나고. 그럼 여기 조씨에서도 한 번씩 내 손자 불쌍하니까 재주재간이 있어도 써먹기가 너무 힘들고 아무리 마음만 착하면 많어. 되는 일이 없는데 이거 열어달라고 여기서 또 니로 막 흔들어. 그러니까 니 마음이 니 하나도 벅찬데 이런 기운들 자꾸 파고들고 하니까 어떤 데는 이 기운들이 모여서 니한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일을 주지만 어떤 데는 이렇게 돈을 주든 뭔가 직업으로 열어줄 때는 알아달라고 줬지만 그걸 모르니까 돈이 자꾸 손재, 돈이 새요. 자꾸 손재 난리.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돈을 또 써야 될 일. 또 그거 메꾼다고 바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만 줘.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작년부터는 이게 조금 심하게 또 들어온 게 우리가 운세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운이라면 대운이고, 대운이 내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뭔가 문서를 새로 잡든 직업의 이동이 있든 움직임은 있어서 시장은 할수 있으나 올해는 변덕이 막 들어 파동이 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변화가 와. 여기서 운이 들어와서 내가 먹으라고 줬지만 네가 뭔지를 모르니까 못 받아먹고 바람에 다 날려가는 격이고 그다음 내년 운세가 있지. 내년에 뭔가 정리가 안 되면 확 꺾어지라는 운이야. 내년까지는 좋은 운세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조상이든 신이든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안정이 안 되면 네 기운에서도 꺾어질 운이 자꾸 들어와. 그래서 마음이 네가 좀 바빠. 뭔지 모르게 급해. 급해요. 그래서 너를 봤을 때는 무당할 신은 아니야. 업으로 직업, 업성수야. 돈 벌어보자고 왔고 니한테 재주 주고 니도 촉이 되게 빨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 보면 어떻다 느낌이 있지? 이런 촉이 빨라서 인덕이 없으니 니 촉으로라도 좀 미리미리 대비하고 살고 피해 가라. 니가 또 오지랖이 되게 넓다. 나 힘들어도 옆에서 안 됐다 싶으면 다 챙기고 안고 가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지? 그래서 그게 네 사주에는 베풀고 살고 많이 보시하라는 게 있다 보니까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만큼 남의 근심을 먹고 사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그럼 너는 그만큼 베풀어서 베푼 만큼 나도 뭐 돌아오고 같이 이렇게 윈윈이 돼야 되는데 너는 자꾸 절대 주기만 하는 거야. 너한테 오면 잘 있던 사람도 너한테 오면 힘들다 어떻다 근심만 얘기하지 좋은 걸 자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게 너는 신명한테 너희 뿌리 조상한테 그 힘을 받아서 너는 또 인간 사이에 베풀고 살고 그걸 직업으로 베풀고 살고 입으로 먹고 살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거 어차피 네가 아들을 이렇게 사주를 만들자 딸을 이렇게 하자고 맘먹고 한게 아니잖아. 그게 타고난 기질이 있단 말이야. 너는 타고날 때 이렇게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아라 조상을 대우를 많이 해라 뭐 현실에서 봉사를 많이 해라 예를 들자면 이런 기조들은 다 있거든. 그걸 알고 살아야 내가 현실에 이렇게 살아도 그로 인해서 윷알류처럼 뭔가 자꾸 매끄럽게 인생 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그러다 보면 안정이 되는데 사람이 굿만 한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야. 기운을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게 영적 기운이잖아.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네가 꽃을 피우고 또 호환이 생길 때도 있지. 그럼 피해갈 수 있게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구시고 무당들이지. 구탄 데에서 네 사주가 딱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럴 때가 왔을 때 때가 한 왔을 때. 번쯤 다듬고 가야 네가 더 우환은 안 당하는 거야. 사람이 우환 없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그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사고가 터지면 그건 내가 어떻게 감당이 또안될 때가 많잖아. 그럴 때가 와서 지금 그런 거고
아까 그랬지, 내년 만 네가 아홉에는 너는 이제 자녀들의 운세를 보고 봐도 좋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에 하나 잃어라는 운세가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이 마음 가는 대로 아 이건 내가 한 번쯤 다 알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며 하는 게 맞아.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대운이 운세로 지금 대운이 들어왔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례자가 마음이 지금 붕뜬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가 사주 팔자에는 많이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되나 좀 현실적인 사람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고 이날까지 잘 버텼으나 이 기운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뜬 겁니다. 그리고 올 지금 동지달 섣달 지나가면서 내년 운세는 뭔가 소일거 외양간을 고치라는 운세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설수나 관제수나 이런 게 자꾸 따라들다 보니까 마음을 못 잡는데 이 기운을 조금은 안정을 시킬 필요는 있고 자손의 기운도 조금 문을 열어줘야 직업이든 뭔가 길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운세예요.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못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을 조금 받아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